자, 이 물건이 낙찰을 이번에 받으면 좋은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을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0 타경 38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10시 경매 3개 사건입니다. 자, 소재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진도대로 2754번지입니다. 자, 물건의 종류는 상가이고요. 경매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94.00 58.69평입니다. 네, 59평이 조금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건물 면적은 59.59평입니다. 60평이 조금 안 되네요. 감정가 1억 3,554만 6천 원에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 7,590만 6천 원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759만 600원, 10%의 금액을 수표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볼때 이번에는 낙찰이 될것 같으니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가 10월 18일이라서 그렇게 여유는 있지 않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무로 집이 아니고 상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뒤쪽도 측면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쪽 사진 이제 현관 쪽으로 보면은 옥상도 지금 따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되게 건물은 커 보이는데, 측면 쪽도 상당히 건물은 커 보이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정원을 예쁘게 꾸며놓은 것처럼 소나무나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입구를 나무로 잘 지금 꾸며놓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전통 찻집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여기가 지방이라서 가능하실지 이런 것도 좀 검토는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죠? 건물 가격이 좀 감정평가에서 보면 건물이 지금 가격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만약에 이런 건물을 매매로 산다고 하면 사실 이제 7,500만 원은 뭐 구매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트라고 하죠? 원목이 지금 좀 많이 색깔이 바래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칠만 좀 하시면 다시 원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커피숍도 괜찮을 것 같고 식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무실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고 전통찻집이나 아니면 음식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가 이제 저수지가 크게 있어가지고 매운탕집이라든지 뭐 이런 식당으로 상가를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장사는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위에는 지금 뭐 논이나 전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마을은 그렇게 크게 형성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뭐 낚시하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수지가 상당히 크지요. 강을 바라보는 것처럼 뷰가 나쁘지 않고 상가에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활용도를 생각을 하셔서 예, 진행을 해보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에 맞물려 있어서 건물이 60평이 조금 안 되지만 예, 진출입하시거나 뭐 맹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 땅을 가득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약간 이제 선을 넘어서 좀 약간 건물이 오바해서 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그 땅에다가 꽉 채워서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이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두번 정도 이렇게 유찰이 된것 같거든요. 앞에는 탁 터져 있어갖고 답답하지 않고 좋고요. 지금 보시면 저수지가 굉장히 뭐 강처럼 엄청 큽니다.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뷰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상황을 보시고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크게 건물에 손을 댈 거는 없는데 위반 건축물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뭐 이따가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고요. 자, 이 물건이 낙찰을 이번에 받으면 좋
좋은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2016년도에 경매가 한번 진행이 됐던 물건이에요. 어떻게 다시 경매가 나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에 경매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건축이 다르지요? 지금 보시는 이 건축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물이 같은 주소지고 같은 땅도 다 같은 평수인데 건물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이 3천만 원의 낙찰을 그때 2016년도에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원목을 여기다 리모델링을 다 해서 새로 싹 다 고친 상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는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지금은 7,500이긴 하지만 그동안 여기 수리비용이나 이런 거를 치면은 저렴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낙찰을 받으면 너무 좋은 가격에 받을 수는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이어서 유찰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허름한 집을 다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경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셔야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2016년도에 낙찰 받았을 때와 지금의 현재 건물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더니 약간 손을 또 봐야 되는 상태가 지금 된 거죠. 이 물건 지금 보면은 토지가 거룡리 490-10번지가 대지로 지금 58.69평이고요. 건물이 진도대로 2754번지로 해서 단층이고 일용품 소매점으로 17.12평이 있고요. 단층 주택이 또 옆쪽으로 11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그다음 화장실 제시외 건물로 해서 음식점이 29.34, 화장실이 뭐 두 평이 조금 안 되는 그 평수가 지금 제시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시외로 되어 있는 그 전에 있던 집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마 음식점과 화장실 같은 거를 더 이제 확대를 해서 건물을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반 건축물이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거룡리 서정마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순수 농촌 지대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큰 저수지가 이제 근처에 있어서 이제 뷰가 좋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도로가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음식점을 하시든 카페를 하시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이 예전에 지었던 것과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에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사용 승인 일자가 1970년도예요.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이제 1970년도에 했었으니까 엄청 오래된 건물이죠. 저번에 낙찰 받으셨던 분이 싹 수리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좋게 해놓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낙찰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 다름이 아니고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그 위반 건축물로 돼 있어서 혹시 이거 과태료 부분에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지금 다들 출장 중이신 것 같아요. 건축팀에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무도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과태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매 진행하실 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올지 좀 이게 통화를 해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건축도 안에랑 이런데도 손 볼 데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꼭 필히 확인하시고 남의 땅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좀 지적도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 또 그렇다고 막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반 건축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은 뭐 내가 사용하실 거면 사용을 하시고 임대를 놓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하실 분이 낙찰을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낙찰은 될 것 같으니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